LA 다저스 대 샌디에고 스포티비 나우. 준결승 경기입니다. 강릉고등학교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정재우입니다. 2번 이찬서, 3번 황우영, 4번 김혜준, 5번 정예건, 6번 이강, 7번 박채훈, 8번 이용현, 9번 최민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오늘 장충고등학교 선발 투수는 2학년 좌투수 조동욱 선수가 나섭니다. 1번 타자는 한승현 선수입니다. 2번 엄상현, 3번 이민준, 4번 김준엽, 5번 김동주, 6번 류현준, 7번 권현, 8번 유비, 9번 김민찬 선수가 출전합니다. 장충도 그렇고 강릉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2학년 선수가 지금 선발로 나오게 됐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키가 매력적인 투수인데 아직은 경험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 인터뷰 때는 육선엽 선수가 이제 치어리더 역할을 맡겠다라고 했다고 네.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빗맞은 타구, 바운드가 튀었고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쏩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네, 조동욱 선수가 오늘은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3, 4, 5번이 3학년입니다. 예. 몸을 맞았습니다.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바운드 주자 뜁니다. 공 2루 연결. 2루 볼을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3루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네. 바깥쪽 떨어지는 공 배트 돌았습니다. 삼진. 이창열 감독 대행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내야를 건넙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2사 이후에 안타로 출루를 만들고 있는 장충고등학교입니다. 다른 구단의 어떤 그 스카우트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옆으로 볼이 튀었을 때 1루 주자가 2루까지 뜁니다. 볼 카운트는 2볼 로 스트라이크입니다. 3구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준엽 1타점 적 실타. 오늘 경기는 장충고등학교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마상고의 김관우. 네. 그리고 또 안타예요. 오른쪽 떨어뜨립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선수가 꼭 한번 한 자리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트를 시도했고요. 2루를 선택합니다. 2루, 2루에서 세이브예요. 2루 세이브. 공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주자는 2루와 1루.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낮은 공을 퍼 올렸습니다. 애매한 위치로 갑니다. 좌익수. 오, 잡았어요. 엄청난 수비입니다. 네. 한 30m를 달려와서 빗맞은 타구로 안타가 될 뻔했는데 예. 네, 그걸 또 마지막에 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또 글러브 속에 집어넣는 이 황우영 선수. 그렇습니다. 이 수비 하나로 지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야구라는 게 정말 큰 흐름의 게임인데 예. 엄상현 볼을 띄웁니다. 중견수 최민호가 내려오면서 처리. 3아웃 잘루 1루. 하지만 분위기는 강릉고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자, 지금 약간 위험한 부위에 맞지 않았나요? 네. 조동욱 예.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선배인데 그렇죠. 1학년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예. 일각에서는 야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모자 벗고 사과를 하느냐. 예. 원바운드 튀었습니다. 1루 주자가 2루까지 순식간에 득점권에 도착합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른쪽으로 높게 띄웠습니다. 우익수 권현 파울 지역에서 잡아냅니다. 2루 주자 택업.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번트를 냈어요. 3루 주자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한 점을 짜내는 강릉고등학교 순식간에 동점을 만듭니다. 아, 지금은 정재우 선수가 예. 정말 그 타격 자세에서 번트를 가는, 그러니까 상대에게 들키지 않는 그 번트 동작도 좋았고 예. 지금 3루 주자가 워낙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예. 예. 다시 번트 3루수 잡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그 사이에 1루 주자 정재우는 2루까지. 선수들이 어떤 그 의지라든지 투혼이 남다릅니다. 오른쪽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역전 성공 강릉고등학교. 이제 스코어는 2대1입니다. 황우영의 1타점 적시타. 오, 다리에 맞았습니다. 이민준 선수 다리에 맞았고요. 아하. 아,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는 이민준. 아,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예,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예. 무릎 쪽인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빗맞은 타구, 바운드가 튀었어요. 유격수 잡고 1루에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이민준은 2루까지. 타석에는 김동주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막았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1루에, 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야, 엄청난 수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유격수 정예건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입니다. 아니면 또 글러브 막더라도 이 바로 앞에 막지 못했으면. 그렇죠. 자, 아하. 센터 쪽에 빠졌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왔습니다. 공도 홈 연결. 홈에서 승부.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다시 동점. 유현준의 1타점 적시타. 2구 타격 빗맞습니다. 자, 넓은 공간으로 가는데요. 윗수 앞에 떨어진 타자. 2루까지 빌렸어요. 타자 주자가 1루에 도전합니다. 2루에 도착합니다. 선두 타자가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응원을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힘을 빼면 나중에 마운드 올라가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제가 그 김준엽 선수 인터뷰 기사. 자, 오른쪽으로 살짝 밀었고요. 2루수 잘 끊어냈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고교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번트를 댔어요. 그리고 1루 높았어요. 1루 세이브예요.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3루 주자 득점. 또 한 점을 짜냅니다. 강릉고등학교. 이제 스코어는 3대2. 네. 이 사실은 스퀴즈 번트는 장충고의 전면 타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역시 강릉고도 이 부분에서는 특화된 팀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점수 두 점을 스퀴즈 번트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번트를 댑니다. 포수가 잡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까지. 2&2 밀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져 타. 2루 주자 네. 3루 돌아서 홈으로, 공도 홈 연결, 홈에서 어허.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또 한 점을 뽑아냅니다. 한 점 더 도망가는 강릉고등학교. 최민호의 1타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4대2입니다. 아, 강릉고는 정말 모든 것이 지금 의도했던 대로 다 들어맞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네. 조금 침착하게 자기 공을 던질 필요 있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이 타구가 외야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 아, 정재우 선수 또 오늘 이런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덕수중학교를 졸업한 2학년 우투수 김윤하 투수입니다. 145km 이상의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고 내년 되면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원바운드 공 참아냅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이제 주자는 말루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황우영 선수가 좋은 카운터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라이크존을 좁혀놓고 예. 안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볼 카운트는 2&1. 잡아당겼습니다. 양정현 막았어요.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3아웃 잘루 말루. 계속되는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오! 자, 지금은 머리에 공이 맞았는데요. 아하. 자, 일단 괜찮나요? 아, 박채훈 선수도 정말 정신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신윤호 선수의 어깨도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경기 출전했고 6과 3분의 2이닝 2.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예, 사이드암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가 잡고 돌아서면서 1루에 볼이 빠졌어요. 볼이 빠집니다.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뭐 받아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몸에 맞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주자가 한 명 더 쌓이게 됩니다. 스윙 3진입니다. 큰 고비를 넘기게 되는 장충고등학교. 외적이 정말 긴박했습니다. 예. 아, 사실 뭐 치지 않으면 볼넷이 나올 수도 있는
완전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원볼 투 스트라이크. 몸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아웃. 야, 무사 만루의 위기에서 두 타자 연속 삼진. 보드라인을 가지고 완전히 홈플레이트 끝을 칼로 베듯이 찔러 넣었습니다. 항상 또 역사는 이렇게 또 투아웃 이후에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3구 타격 마운드 밖으로 그렇죠. 뒤로 빠졌어요.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볼이 뒤로 갑니다. 네. 볼이 뒤로 갑니다. 네, 1루 주자까지 홈으로. 그리고 타자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하. 여기서 승부가 기울어집니다. 2사 만루의 찬스. 이제 스코어는 8대2. 자, 뭔가 비디오 판독을 또 요청을 했는데. 예. 자, 아, 홈에 예, 황우영 선수. 황우영 선수가 너무 좋아하면서 예. 홈 플레이트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예. 지금 만세를 부르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그 황우영 선수의 타구 관련해서는 원 히트 원 에러가 일단은 주어지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 오. 자, 아웃으로 지금은 아웃으로 인정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 황우영 선수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안타로 나갔고 실책으로 해서 3루까지 간 네. 그 상황까지만 기록이 되고 홈에 들어온 것은 누의 공가로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릉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초구부터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키를 넘겼습니다. 선두 타자 김혜준의 안타. 번트를 댑니다. 투수 잡고 1루에서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그 사이에 김혜준은 2루까지. 받아 때립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2강 1타점 적시타. 한 점을 더 도망가는 강릉고등학교. 이제 스코어는 8대2. 그렇더라도 이제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드럽게 스윙을 돌립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1루 주자는 2루에 도착합니다. 밀어냅니다. 1, 2강 뚫었어요. 2루 주자 오, 3루에서 멈춤 지시. 강릉으로서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예, 5구째. 때렸습니다. 그리고 달랐어요.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재우 2타점 적시타. 오늘 경기에 쐐기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정재우 타자입니다. 네. 잘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안타입니다. 오늘 3안타 경기를 치르고 있는 황우영. 어떤 유형의 투수를 맞이해서도 자기 스윙을 하면서 예. 좋은 안타를 또 만들었고요. 그 이제 타워를 던지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좌중간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김민찬 잡아냅니다. 원아웃. 그 팀들이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예. 자, 그런 기회를 네, 잡았다고. 건대부중을 졸업한 2학년 우투수 원종회. 밀어냈습니다. 2루수 오 잡았어요. 야. 그리고 1루에서 아웃.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1루에서도 아웃. 환상적인 수비 플레이. 아, 정말 묘기 댕진 같은. 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강릉고등학교는 투수 교체인데요. 육청명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예, 어디 구장인지 제가 기억이 대구구장이었나? 원정지에 갔는데. 네. 유니폼을 안 가져와 가지고 팬 중에서 요즘 이제 저지를 입고 있으니까. 예. 노볼 투 스트라이크. 들어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 아, 그가 옷에서 그 응원을 했던 게 힘을 빼고 더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강릉고도 어쨌든 이 봉황대기는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2019년에 가서 예, 준우승에 머문 한이 있고. 들어왔습니다. 네. 루킹 삼진. KKK 환상적인 경기 마무리.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0대2. 강릉고등학교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LA 다저스 대 샌디에고 스포티비 나우.